늘 나를 섬기며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같은 환경인데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내 옆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환경이 무섭기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될까? 그리고 오늘 과연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수없이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사람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 어떤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반드시 당신은 말씀의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1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람은 정돈 땅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지시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사막을 가로질러가는 짐승을 이용하는 이 사람은 머나먼 여행길을 갈 때에 이 사람은 75년 동안 정들고 쌓아 올렸던 그곳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육 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면 강도가 출몰하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모든 것을 약탈해가도 사람을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반드시 오늘 이 현장이 바로 그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오순절 성령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 흔하게 사용하는데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 말씀인가요? 성경 66권 기록된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지하면 계시록 22장에는 재앙을 내리신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있는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은 씨앗이라 했으니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심어놓고 기도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와서 수천 년 후에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것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오늘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 이름 그대로 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30년 전에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7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때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약 7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후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성경은 57절에서 60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거둔 사람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성경 말씀의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사건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 오늘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판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악인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인류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이때로부터 모든 후손들에게는 이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게 하실 때 이 사람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무덤의 정체는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경은 강조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거처란 말은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군대 귀신이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신의 집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730년에 예언되었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이 무덤은 바로 세월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무덤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세월입니다. 세월은 바로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근거로 한다면 군대 귀신들이 무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덤이 귀신의 집인데 예수님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이 무덤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덤이 귀신의 집이라면 시체가 들어갔을 때 이거 시체는 귀신 악령의 것입니다. 악령이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거기 들어가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와 귀신의 존재는 같은 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거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갔을 때 살아나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역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악령의 밑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걸 헤쳐버립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각자가 숨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에서 죽어서 살아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을 보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라고 했습니다.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치 붕대를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사람을 완전히 나무토막처럼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세마포로 싸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손발 다 묶습니다. 사람 시체를 묶습니다. 유대 장례와 우리나라 장례는 거의가 흡사합니다. 세마포로 쌌습니다. 천으로 둘러싸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관에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못질을 합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특히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팠습니다.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돌로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고 그 앞에 무덤 앞에 군사들이 둘러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세마포로 사서 완전히 묶어서 관 속에 넣어서 바위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혹시라도 부활할까 봐서 철저하게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천으로 싸고 묶고 그 다음에 바위 속에 예수님 시신을 갖다 놓고 막아버렸습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거기 하세요. 주가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려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부활 안 할 것 같아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오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소개할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았더라. 사색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 군사들이 혼비백산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성경 28장 5절에 보게 되면 무덤을 지배하고 있던 이 귀신들의 집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장악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귀신의 무덤이 천사들이 그것을 정복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사실 앞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세마포로 싸야만 하고 시체를 우리 주님의 몸을 묶어야 됩니까?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왜 갖다 놓았습니까? 왜 돌로 막습니까? 왜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지옥의 자리, 사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실 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마포 다 풀어버렸습니다. 묶인 거 풀었습니다. 감옥 문 열렸습니다. 무덤 문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단 마귀 군사가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목숨이 나는 살아났어요. 지옥 갈 인생이 우리 예수님이 대신 거기 들어가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 문 다 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묶인 사망의 줄 다 끊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덤까지 내려갔으며 내가 세마포로 싸서 나랑 묶여서 바위 속에 내가 그 무덤에 내가 갇혀있다가 내가 다 열었다. 마귀군사 다 도망가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대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천사가 대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무덤이 본래 누구 무덤입니까? 바로 아레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이라 했습니다. 이 무덤에는 원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죽어서 누워야 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서 죽어서 누워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죽으셔서 누우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죽어 들어갈 자리예요. 내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옥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누가 들어가셨어요? 바로 요셉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가듯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 부활하시면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돼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겼습니다. 지혜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악령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은 분이고 세상의 복 중에 복을 받은 분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모든 육신의 사망의 끈을 다 풀어버리시고 내게 사망의 문이 열려버린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으며 날마다 우리의 부활의 축복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사단막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 민족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가로막고 있는 사명문을 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의 문이 닫혀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문은 어떤 축복의 문이 됩니까? 소망의 문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같은 환경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덤이 열려집니다. 부활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부린 사세요. 염려하지 맙시다. 크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사망의 문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리가 밟히면 밟힐수록 더 강하게 잘 어울리듯이 우리 민족의 환란을 거듭할수록 우리 민족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던 이 사건 전 성경을 꿰뚫어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세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세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모르시는 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추적을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땅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아벨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말씀하시기를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벨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벨은 양을 들고 나갔습니다. 아벨 손에 들려진 이 양은 아벨 때문에 죽은 양입니다. 아벨 손에 들려진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는데 아벨 손에는 양의 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들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보시고 아벨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아벨의 얼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어떤 다른 인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장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전혀 안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을 손에 들려진 예물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예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세상 환경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처럼 그 손에 양이 들려져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벨은 양을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 양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로 인정하실 때는 반드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십시오. 사람을 보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 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의 믿음은 오직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받아두셨고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심판이 끝이 나고 아라라시라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올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리는 제물 향기를 흠향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뭘 보시고?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의 향기를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이 제물, 이 제물은 왜 죽었습니까? 노아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제물에는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이 흘리신 피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물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아벨에게도 예물, 노아에게도 제물, 하나님 관심이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사건 때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이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이삭 죽는 자리에 양이 대신 죽습니다. 누가 준비해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이삭처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가 다 찬양할 수 없는, 그분 이름을 목이 터지라 부르고 아무리 그분 앞에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고귀하신 그 이름 예수. 오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삭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아벨의 예물, 노아의 죄물,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셨던 모리아산의 양, 전부 누구 때문에? 아벨 때문에 대신 죽은 양, 노아 때문에 대신 죽은 제물, 오늘 또 이삭 때문에 대신 죽은 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옥 갈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너 죄값을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영어 성경에는 넘어간다는 이 말이 패스오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월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이란 의미는 심판이 지나가다, 심판이 넘어가다, 재앙이 지나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유월절 양, 이 사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의 피가 발라진 그 가정은 내가 피를 볼 때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우린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에 마십니까?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오늘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은 피가 발라진 이 가정, 민족이 살아납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됩니다. 오늘 새로운 가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유월절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우리 민족에도 흐르게 하셔서 이 민족에게 주여 이제는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 땅의 심판이 지나가며 이 땅의 환난이 거쳐지는 이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막연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예수님 가시는 것은 다 살려냅니다. 성경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사실을 말씀하는데 마라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민족이 살아나버리는, 생명수의 샘이 되는 이 축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이 나무는 본래 살아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 나무가 마라의 선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했습니다. 잘라져야만 했습니다. 꺾어져야만 했습니다. 희생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나무가 희생됨으로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면서 민족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는 내 인생의 말의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꿔집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 성도님은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축복이, 생명의 십자가가,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자 한 분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인류 역사에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살려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못하신 이 없으세요. 홍해도 갈라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안진맥이도 잡아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사랑한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거야. 나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셔. 나는 주님이 일을 해야 되겠기에 주님 나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잡아주셔서 나는 반드시 주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왜 자꾸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왜 자꾸 사방을 두리번거립니까? 성경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노라. 무엇을 말씀한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나올 때에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일해야 되겠나이다. 오늘 또 예배를 들 때에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여 내 주변에 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나는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지우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오늘 바울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에스겔 37장 1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언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 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기적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이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멸절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에스겔 37장 12절로 말씀합니다. 대언하여 이러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 백성이 누구세요? 여러분입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사업장이 무덤입니까? 이 민족이 현재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덤입니까? 뭘 무덤에 누가 있나요?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요. 그것은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을 열어놓고 너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민족은 무덤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무덤 같은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밝은 빛간으로 나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계신 은총이 여러분 가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망을 세 이기시고 묶인 모든 사망의 줄을 끌려놓으시고 무덤문을 열어놓으신 축복에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